서울대 탐방기가 아니고 정글 법칙 아니에요? 아, 또 산이야? 아, 오늘 말고 마지막 날 찍어. 저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알았어. 사유 씨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여기 어디예요? 제가 꿈과 낭만이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골프장? 아니 서울대학교. 에? 아, 서울대학교 오늘 축제 시작하는 날이에요. 아, 제가 또 서울대학교가 저랑 인연이 깊어요. 깊다고요? 아니, 어떤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커리어 하이가 서울대학교 탈락. 네.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와 이제 대화가 좀 잘 통하지 않을까. 아, 오케이, 일단 한번 가봅시다. 아니 지금 걸어서 31분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서울대 맞아요? 서울대 커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서울대 오는 거면 조금 더 학생같이 입을 거야. 아, 좀 너무 아저씨 같은데 지금 갑작스레 등산을 하는 느낌. 아우, 이런 데로 타고 얘기라도 해. 지금 구두 신고 한테. 아니 나도 몰랐지. 서울대 가기 힘들죠? 서울대 가기 힘든 거예요. 아, 서울대는 가기가 이 지식으로도 힘들고 신체적으로도 힘드네. 어딘가 여기가 어딘가. 이제 슬슬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네. 숲속을 걸어요. 아이고, 꽃향기가 극한 길, 햇님도 쉬었다 가는 길, 다람쥐가 넘나드는 길. 이 길로 가야 되는 건가? 가보려고요? 둔둔둔둔둔둔. 아니 갈 거면 남자답게 쭉 가든가 아니면 포기를 하든가. 지금 구두라서 그래. 구두라서 이 운동하면은 이거 한 번 미끄러지는 순간 저는 죽어요. 오! 오, 성공하면은 커피 쏠게요. 오케이. 이야, 어때? 이게 나야. 어? 더웠어. 저건가? 어디야? 잠깐만. 이 서울대 건물인 줄 알았는데 서울대가 아닌데? 여기 아닌가 봐. 이리로. 일단 나가보자. 내려가봐. 조심해서. 죄송합니다. 전 당신들의 꿀을 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예, 큰 소리 내지 마. 겁을 잔뜩 먹었구만. 아주. 겁쟁이 같으니라고. 내 구두가 진흙으로 뒤덮였는데? 아니 근데 좋은 구두 같은데. 아니 이거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야. 속상. 아! 저게 서울대인 것 같은데 그죠? 아! 지금 아! 돌아. 여기로 나갈 수 있나? 아예 막힘? 저기로 가면 되겠다. 뭔가 있어. 했죠. 살면서 이 첩첩상중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지 않나. 내가 겪은 상황 중에. 아니 산이 계속 나오네. 흐쭈. 그치. 흐쭈. 극복. 서울대 탐방기가 아니고 정글 법칙 아니에요? 아, 저기 있다 문. 있지. 아, 근데 저것도 잠겨 있을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아, 바깥 세상에 나온 것 같아. 뭔가 이세카이에 있었던 느낌.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구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 이세카이에서 드디어 극복하고 나온 주인공이라. 결국에 그진 산 하나 넘고 다시 버스 타고 갈 거고. 야, 이제 좀 대학교 느낌 나네. 농구도 하고. 또 산이야? 어? 아니 또 산이야? 내려와. 내가 집에 대학교로 온 건지 지금 군대를 다시 온 건지. 이제 드디어 서울대 한복판으로 왔네요. 네. 개 피곤해 지금. 갑시다. 이제 체험하러 가야죠.
오오오오오오 저기 사람 보이지? 보여 보여 봐봐 뭐. 저기 저기 저거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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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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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사람 많아 이제 사람 많아 이야 많다 여기 오오 스키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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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저 저거랑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저 한번 찍을 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 설인이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어린이고요 아. 개 귀여워 봐봐요 어떻게 나왔나 귀여운데? 그쵸 프사이도 되겠는데? 개 귀엽지 가자고 좀 아니 좀 왜 왜 눕냐고 왜 안 가 있지? 있지 마지막 날 이런 마지막 여자 아이들 분들이 오는 건 거의 처음이라 아 진짜요? 네네네 이번에 정말 엄청난 섭외 오늘 아니야 오늘 아 오늘 말고 마지막 날 올걸 오늘은 없지 아 인생 내 컷 같은 거? 어허. 저거 한번 찍을까? 저건 하나 찍어봐봐요 그래 좋아 좋아 좋긴 뭐가 좋아 씨. 아, 나 안 보여. 키가 커서. 와, 근데 대충 찍었는데 잘 나오네. 이게 왜 열받냐, 갑자기? 축제 왜 안 와? 뭐 이렇게. 왜 안 와? 축제 재밌다. 종기인데? 마음에 든다. 기념. 아니 그러면은 슬기 씨한테 전화해서 여기 뭐 좀 구경 좀 하려는데 어디 가면 좋은지 45분 뒤에 학생회관에 도착한대 아 오늘? 어 오 김어띠 아, 저 오리랑 사진 찍을까? 학생회관에서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리가 조금은 유리한 길교왕 저 사람이랑도 사진 찍을 오리 탈? 저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어요 아싸 찍어줘 빨리 알았어 알았어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개 귀엽다. 일단은 학생회관을 가서 슬기 씨를 좀 기다려 보죠. 슬기 씨 어디요? 네, 거의 나왔어요. 아, 지금 학생회관 앞에서 학생인 척 대기 중. 네, 저 바로 갑니다. 오케이, 대기 중. 어, 슬기야. 야, 예쁘다. 와, 나 이거 처음, 나 안 써봤는데. 방금 여기 딱 써실게요. 고졸이어가지고. 오케이. 오빠 잘생겼다. 방금 등산하고 온 사람 맞아요? 지금 이거. 야, 야, 무슨 산에 양봉장이 있더라. 뒤질 뻔했어. 여기서 시작이에요? 네, 시작하세요. 저 구경 좀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서울대 음대 여신을 보고 계십니다. 촬영한 거 따라다니자. 구경하자, 구경. 서울대 음대 여신의 촬영기. 아, 저 부담스러워요. 세준 씨. 근데 왜 축제를 즐기려는데 서울대를 선택하셨어요? 난 몰랐어. 오늘 축제인지도. 저도 몰랐어요. 산만 개 탔어. 기억이 안 나. 서울대 축제는. 아니 나는 그래서 오늘 그 등산하는 컨텐츠인 줄 알았어. 아 그러면 여기 왔으면 학식도 먹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근데 안 하던데? 축제라서 그런가? 학식을 안 해? 아 뭐 안 하는 거 같던데. 사실 나도 학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오늘 유튜브 컨텐츠는 사실 서울대 축제 탐방이 아니고 저 신슬기 얼굴 보기 컨텐츠. 아, 네. 알겠습니다. 머리 아, 잘한다. 야, 프로야, 프로. 응? 오빠 오늘 거의 일일 매니저 아니에요? 이쪽으로. 아주 우리 공준이 너무 뜨거운데 지금? 우리 공준이 너무 뜨거워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
아 좋네요. 네, 아유, 슬기 씨 때문에 서울대 저도 서울대 학생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제야 이방인이 아닌 듯한 느낌. 그렇죠. 이제야 좀. 아 이제야 아 이 내 공간이다. 이제 학교를 떠나시는데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 서울대에서 그 제일 좋았던 기억이 동아리야. 나는 방송국 동아리를 했거든. 아 방송 동아리? 그 아나운서였어요? 방송부에서? 아, 저 아나곡이었어요. 아 이게 네. 이 방송부 아나운서들은 보통 이 그 여신들이 맞는 그 포지션인데. 아. 아 맞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솔직히 맞는 것 같아. 여기는 아니야? 이제 자하연이라는 연못. 자하연? 응. 여기 진짜 예쁘다. 오, 쉽게. 여기 사실 연인들이 오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던데? 어, 우리 오늘 약간 컨셉 CC 아니었어? 아, 맞아. CC 컨셉. CC 컨셉. 어, 피하세요. 아, 역겨워요? 아, 조금. 아. 아, 근데 진짜 추억이. 왜냐면 나 약간 이런 거 로망 있었거든. 아, 그 로망을 나로 잃어서 미안하다. 아, 어, 여기 왔으면 느티나무 가져야 돼. 아, 그래? 어. 오빠 와플 아, 좋지, 먹어야지. 아, 이거야 이거? 응. 이거 서울대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거.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여기 살짝 좀 그 BGM. 그 스윗한 BGM. 하지 마. 아. 벌써 다 먹었어? 어, 없어졌어. 너 훔쳐갔어. 오빠는 여기 말고 다른 학교 축제를 가본 적이 있어? 없어. 그럼 좀 미안해진다. 어, 네. 근데 오빠가 만약 동아리를 가면 무슨 동아리 갔을 것 같아? 나? 뭐 한국 전통 뭐 이런 거. 그 사자춤 같은 거. 그게 뭐야? 그 사자춤 있잖아, 이렇게 춤추는 거. 아, 탈춤 동아리? 그런 거. 그런 거 재밌어 보이더라고. 와, 근데 잘할 것 같아. 그런 거 재밌어 보여. 넌 무슨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 너 방송반 만약에 그거 아니면, 아니었으면? 모르겠어, 나 진짜 뭐... 댄스 동아리 어때? 아, 그래, 댄동. 오빠, 근데 나 댄동 하면은 진짜... 나 춤 진짜 못 추잖아. 그냥 살짝 보여주세요.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사람을 그냥 뭐 엉망으로 만드네, 그냥. 스케일이 생각보다 엄청 크죠? 아, 나는 서울대 안 다니고 싶어. 너무 커서. 다행이네요. 서로 의지가 없어서.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좋다. 그러니까. 좋은 날 같네. 이 정도 사실 좋은데 산을 타면 덥더라고. 다져졌어. 누워서 낮잠도 때리고 해야 돼. 안 돼, 안 돼.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저도 놀랐네요. 내가 쓰는 일 이럴 때 건강을 좀. 위험해. 아, 왜냐면 뜨거운 물은 사망과 직결되는 병이에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벤치는구나. 내가 아무리 막 사는 것 같아도 그 생명과 직결돼서는 조심해야지. 오랫동안 막 살아야 되니까. 오케이. 자 이제 드디어 정문을. 아, 나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지금 서울대 도착한 지 약 몇 시간 지났죠, 형님? 한 10시간 지났나요? 아, 지금 5시간은 된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처음으로 갑니다, 서울대 정문에. 아, 이것이 바로 샤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우와. 저 새내기 때는 저 로고 사이로 차가 지나갔어요. 아, 원래 저 사이로 이렇게 차가 지나가요? 네, 여기 사이로 원래 차가... 도로였구나, 여기가? 네, 원래 근데 맞다. 인도로 바뀌었구나, 지금. 도로였어. 와, 역시 라떼는 신세기 선생님. 그만큼 늙었다는 거지. 오빠, 어? 진짜 이렇게만 서 있어도 그림이다, 그림. 뒤진다. 이게 고생이 기억에 남는다고? 솔직히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하루인데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고 슬기랑도 사실 약속하고 온 거 아닌데 만나서 너무 좋았고. 네. 오빠는 슬기 씨한테 한마디. 이제 슬기가 졸업해서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이 사회의 쓴맛을 다 보고 더 단단해지는 슬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슬기 씨 제 유튜브에 나오게 됐는데 좀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아, 오늘 근데 나는 오빠 올 줄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너무
사실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 장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아, 근데 세준 오빠가 진짜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정말 사람이 진국이거든요. 세준 씨 보다 보면 좀 깨는 점 있잖아. 근데 네, 오빠가 진짜 이렇게 좀 엄청 잘생기고 그런데 좀 씻는 걸 좀 귀찮아하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네. 진짜 나는 그 방송을 통해서 진짜 얻은 게 있다면 오빠? 어떡하냐 진짜. 끝났다. 저 배고파요.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갈 테니까 이제 그만 보시고 자 감사합니다. 네. 갑니다. 안녕. 하나, 이거. 둘, 셋.